아이고미, 이게 뭘까? 맙소사. 오미, 못 살겠다, 참말로, 니 때문에. 이게 뭐고 집이? 이 돼지 우리도 아니고, 뭐고 참말로. 맛있는 거 먹고 와가, 와, 글로. 내가 잔소리를 안 하라 해도 안 할 수가 없다. 아들. 알았어, 알았어. 아들. 알았어, 얘기 좀 잘 들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노래 나오니까 엉뚱... 좋다. 맨날 엉뚱해가지고. 여기 와서 잔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치? 누가 가만 놓고 나와. 어머. 어머나. 야. 아, 참. 아, 너무 좋다, 날씨가. 아유. 왜 그래, 왜 그래? 어쩐지 왜 그래? 네가 가방 들어준다 그랬을 때 이상했어. 어머, 왜 그래? 아유. 알았어, 아니, 내가 들을게, 알았어. 내가 아, 들을게. 내가 들을게, 내가 아, 들을게. 나 싫어, 안 가. 아, 내가 들을게. 안 가. 내가 들을게. 아, 싫어. 가만 줘. 아, 싫어. 아, 가만 줘. 내가 들어줄게. 아, 진짜 신발. 어? 아, 엄마가 들을게. 놔두세요. 어, 이거. 아, 이제 저희 집이네요. 네, 서혜원님. 야, 우리 또 혜원님 집 여전하시네. 머리 옆에 까치져가지고 밴드한테 참 보기 힘든 모습 많이 선보여드리죠. 소탈한 모습. 아, 너무 날씨였네. 브라더, 이제 봄인데 나도 청소하는 거 한번 해봐. 진정? 어? 청소하는 거예요? 어? 저도 사람인지라. 어? 어? 아, 뭐가 배피나 봐요, 계속. 먼지. 예. 예. 뭐가 달라붙나 봐. 빨래는 제긴 개네요. 빨래 할 걸 개는 건 아니죠? 저게 안 보이니까. 형, 운동 좀 할게. 즐겨하는 편은 아니에요. 즐겨하는 편은 아닌데 몸 관리, 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요즘 너무 먹었어요. 큰일 났어요. 아우 씨. 저렇게 몸이 좋으면 뭐지? 집이 더러운데. 아, 맞다. 어? 막 살아나네. 어, 비나. 비나. 이게 남자야. 한 B컵. A컵을 하자. A컵이 제일 큰 건가요? 작아요? 진짜 외로우면 정말 작, 가슴 오케이. 많이 만지게 돼. 안 됩니다. 딸기. 뭐야, 딸기 저게 씻은 거예요 지금? 저게 씻은 거예요? 아니, 그 보통 저렇게 흐르는 물에 한 번씩 이렇게 씻는 거예요? 아니, 딸기 그 소쿠리 있잖아, 소쿠리. 브라더, 집이 좀 성막하지 않나? 엄마 집으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저도 혼자 산 지도 꽤 됐고
집이 가끔씩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뭔가 애완을 뭘 해볼 키워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는 형님이 계신데 그분이 또 뱀을 키우세요. 뱀이요? 에이 설마 서영이. 어 왜 뱀이 어때서요? 근데 정말로 뱀을 키우고 싶으셨어요 원래? 일단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어, 나도 궁금한 이런 거 맞아. 그래서 잠시만 위탁을 해서 나도 한번 키워보고.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네, 왜냐면 생명은 평생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브라더 내가 보여줄게. 따란. 얘는 그래도 착하다니까. 근아. 아니 저 친구 이름이 근이래요. 근아. 네. 오. 아이돌 아이돌은 뭘 해도 멋있어. 와 진짜 옆에서 보면 진짜 멋있다. 우리 셋이 한번 찍자. 자. 자 이렇게 셋이서 한번 잘 지내보자. 엄마. 네 아들. 엄마. 왜? 네. 놀라지 말고 들어래. 어. 네 한 며칠 집에. 어. 뱀 키우거든. 내 새빠질라만 또 뺄 안 끌어고 키우고 있나. 왜? 우리 엄마도 아니, 내가 뱀 키운다고 똑같이 됐을 거야. 안 숨는다. 못 나간다. 이거 알아서 하는 거는 우리 팀이라 하는 것만. 나 지금 올라와서 한번 봐, 엄마도. 여보세요? 뭔나 야. 어? 우리 집에 뱀 있다, 뱀. 뱀? 뱀 키운다. 멋있지? 아, 옛날에 저런 얘기 있었거든, 우리. 야, 배팔찌야? 왜요? 이쁜데? 아. 웃기지 마라. 아니, 근데 솔직히 내 느낌은 서혜연이 저 자연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네. 그리고 즐거워 보이시네요, 그래도. 아니, 전혀 아랑곳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예, 즐거워 보이시네. 안 잡아먹는다. 알았다. 알았다, 끊어라. 미친놈아. 던져놨게. 끊어라. 그리고 거기 안 모을 거지? 하면 안 돼. 아, 물도 이렇게 먹는 거다, 뱀이. 응? 하품도예요. 물 안 그래요? 브라더! 형 왔어. 집 잘 보고 있었어? 그는 마이 홈스맨. 나중에 하고 편한 옷이 아 이따가 손님 오는데 소개를 좀 해주셨나요? 저요? 아니 뭐 저희 집인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이고 이건 제 공간이잖아요. 뭐 물론 손님에 대한 예의랑 이런 건 있지만 저는 뭐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성격이라. 예. 회원님! 회원님! 저 왔어요! 아무를 드세요? 아, 드세요! 무지개! 그거 아닌데! 그러면 나 혼자 산다! 잘! 잘! 너무 빨리 왔는데?
오셨구나 오셨구나 오셨구나. 헬로. 예술이다 지. 태연님 오신다고 조금 신경 썼어요. 아니 와 오 오 오 오. 아 태연님. 어 좋네 집이 좋아. 연기자들도 실물과 불안감에 나오는 모습이 다른 분들이 많잖아요. 이 서인국 회원님 집도 실제가 훨씬 더 더럽더라고요. 이게 시각과 후각이 만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예. 아니 제가 뭐 제가 불편한 게 아니고 정말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좀 프리한 스타일이고 노홍식님은 좀 약간 자기 스스로 약간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보기엔 좋은데 집이 그때 한번 놀러 갔잖아요. 집이 되게 카페 같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집은 집이어야 되는데 안식처. 태현님 일단 제가 처음 왔으니까 요거 선물 요거랑 요거 정말 우리 회원님 제가 집에만 계신다 그래갖고 왜 그 좋은 신발 신으면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네. 네 이거 난리나. 이거 원래 내가 신으려고 산 건데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 아 진짜요? 키가 저랑 똑같더라고요 회원님이. 저 180. 80 80 80 80 맞죠? 발 한 280? 아니요 저 작아요. 어? 저 70. 이거 280인데 그냥 휴지 앞에 끼워가지고 넣어가지고 이거 한번 신어보세요. 활창 깔면은 네. 신발이 좀 커야 돼요. 이거 얼마나 화려한지 이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끼는 신발인데. 아 진짜? 예. 네. 야 회원님 더럽긴 더럽다. 더럽네. 야 이거 이런 거 우와 이게 취향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 가지려고 샀다가 색깔 우와 회원님 많이 떨어져 있네요. 아 이제 동생들 먹으라고. 이런 제 동생 키우는 동생들 있거든요. 아무튼 슬리퍼 좀 주세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회원님 여기 뭐 슬리퍼 같은 거 없어요, 선생님요? 그런 거 없는데. 아 이게 너무 이런 거 보기엔. 아니 노홍철 회원님 자리는 제가 좀 특별히. 아니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 뭐 몇몇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 진짜 여기 와서 이 소파 처음 닦는 거거든요. 아니 안 닦아도 돼, 안 닦아도 돼. 저는 이런 가루들이 조금 이게 그런 거지. 이거 야 근데 이게 가루는 괜찮은데 이게 느껴지네. 이게 오돌도돌한 게. 어쩌지? 야 역시 초콜릿. 야. 서인국 회원님 그러면 제가 이거. 이거 새 거니까 잠깐 신고 있을게요. 새 거니까. 왜 그래요? 슬리퍼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제가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 아니 그래도 주신 건데 이거 좀 양말 내가 아끼는 건데.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네. 그러면 제 양말을 드릴게요. 그 위에다가 신으세요. 에이 그럼 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요 남의 집에 놀러와갖고.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한데. 그럴래요 그럼? 그럴까요? 이 개집이 있네? 개 키우시나? 개집 아니거든요? 그 건식 조격기라고 제가 또 손발이 차요. 개털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거 형님. 아니 이거 브라더가 이게 아이씨 좀 이상하시다. 브라더가 얼마 전에 내장이 터져가지고 소름이. 아 이게 개집이 아니라 건식 조격기 진짜 제가 손발이 차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지? 손발 찬 수족냉증? 그것 때문에 제가 양말이 이거 저희 아버님도 이런 거 아시는. 이거 봐 이게 빠르면 이게 안 그러잖아. 이게 바닥에 이런 게 많으니까. 아니 제가 뭐라고 할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기분 좋아요. 왜 누군가 와서 활기차 활기차. 저는 뭐 이런 거를 제가 인정하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주시니까 저도 좀 발이 차갖고 이거 한번 신기할 텐데. 야 이런 거 신으시는구나. 네. 그러면 네. 저 집중 기용신으세요. 일단 처음 왔는데. 아 그럴까요? 아 이거 식탁아. 이거 잠깐 냄새 맡고 계세요 그러면. 좋네. 이게 비누예요. 아 이게. 근데 여기서 밥 먹어요 그러면? 아니요 저희는 그냥 저기서 바로 땅에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왜 땅에서 먹어 식탁이 있는데. 이게 또 제가 준비한 음식이 뭐냐면 삼겹살을 준비했어요. 잠깐만 여기서 그랬구나. 이게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더라고. 나는 이거 요즘 뭐 김연아 열풍이니까 이거 뭐 너무 무서워. 이거 진짜 들기름이 야 미친다라고. 야 들기름이 없어.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삼겹살 이렇게 대접받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아. 그럼 삼겹살 말고는 없는데. 이거 보세요 삼겹살을 쫙 이렇게 삼겹살.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내가 이거 제가 일본 가기 전에 살았던 거라 일본 제가 4일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거 가래떡 이거 아 이건 좀 옛날 가래떡 아니야? 와 뭐야 이거 가래떡 아니야? 와 뭐야 이거 뭐야? 와 뭐야? 냉장고에 뭐 그런 게 있어? 아 정말 다르구나 나랑. 빨리 빨리. 나는 가래떡인 줄 알고 봤더니 가래떡. 터울 것 같아. 여기 냄새 나고 여기 냄새 나고 여기 냄새가 또 달라. 향이야. 빨리 여기다 넣어주세요. 빨리 이 자리가 끝났으면 좋겠다. 진짜 불편했어. 아무리 사이즈 그래도 썩은 건데. 평소에 뭐 썩은 거 먹고 배탈 나거나 그런 적은? 그 정도까지는 없었어요. 네. 얼마 전에 뭐 기사를 봤는데 기사 제목이 서인국 배에 뭐 기생충 있겠다 뭐 그런 기사도 있던데 약 먹으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기생충 너무 아시네. 야 이거 아우 야 이 공포. 회원님 어? 아 그럼 향수를 좀 뿌릴까요 냉장고? 오늘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 냄새가. 삼겹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향수 무슨 거예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제가 그래서 이걸 다 일단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 왜 여기 있는데? 일단 저쪽에 자리 잡고 계시면은. 아 그래도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회원님 저 여기 있을게요. 초는 왜 키세요? 아 삼겹살을 먹을 거니까. 아, 진짜. 여기 미리 켰어야 했는데. 저기 편한 바지 있으시면 저 편한 바지 입을게요. 아 예 드릴게요. 그냥 편한 거 주세요. 입으시는 거. 예 드릴게요. 예. 뭐 티는 괜찮아요? 티도 하나 주실래요 그러면? 그럴까요? 삼겹살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냥 입던 거 주세요. 이것도 빤 건데 또 이거 우리. 빨았어요. 아 이게 이런 거 빠질 때 망에다 넣어서 빠시면 이런 거 좀 안 묻는데. 알았어요 이걸로 입으세요. 아끼는 잠옷이에요. 아니 그냥 입던 거 주세요. 꽃무늬. 입던 거 주세요. 그럴까요? 아니. 이거 빨았어요 이거. 입던 거 아니에요 이거. 기름 뜰까 봐요. 아 좋네. 이거 입으시고 이걸로 드릴게요. 네. 나 세팅을 하고 있자. 잘 어울리네요. 편하네. 야, 근데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서인국 같아요, 서인국 같아요. 아, 우리 사랑해요, 회원님. 완전. 이거 재활용하시네? 저 같은 경우는 신문을 안 보니까. 제가 상추를 씻을까요, 그러면? 이거 어디다 담으면 돼요? 야, 잘 하시는 거야, 이렇게. 씻었던 거예요. 여기 뽀득뽀득 씻었. 아니 씻었던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씻었던 거예요. 예전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씻었던 건데. 그래요? 야 거실 한복판에서 이렇게 또 고마울 줄은. 야 옛날에 자취 생활할 때 자주 이랬는데 소주 먹으면서. 집 이름이 초도, 그쵸? 좀 더럽게 타네. 검은 그을이. 뭐라고요? 아니. 가열차게 타네요, 가열차게. 잠깐만 좀. 네. 아,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아, 정말 맛있겠다. 뒤집힌 속옷, 구겨진 양말. 그들과 함께 이걸 먹고 싶진 않았거든요. 예. 많은 배려를 해줬죠, 사실, 진짜. 아무리 그래도. 경주 회원님이 계시니까 그 쇼핑백을 찢어서 하지 웬만해서는 안 가는데 그냥 그런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냥 얹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굽고 말지 보통은. 우리 잘 모였어. 집 한가운데서. 그래 뭐 내 집 아닌데 뭐. 뭐라고요?
소사. 어머니, 못 살겠다 참말로 니 때문에. 이게 뭐고 집이? 이 돼지 우리도 아니고 뭐고 참말로. 맛있는 거 먹고 와가 와 글로. 내가 잔소리를 안 하려 해도 안 할 수가 없다. 야 인간아, 좀 치워라 빨리. 이러는 게 텔레비 난리다. 왜? 집 쑥쑥이 해놨다고. 쑥쑥이 해놓은 게 뭐지? 집 쑥쑥이 해놨다고? 쑥쑥이 해놨다고. 더럽게 해놨다고. 치줄게. 아 빨리 치워놨게. 뭘 치워야 되는데? 뭐 이상 뭘 치우노? 이게 치워 다 치워는 기가. 뭘 치우노? 야 옷은 이거 다 묻어. 아무 뭐 나중에 지금 되게 편하고 그냥 그래도 뭐. 편하게 해도 그래 착착해 놓지 이게 습생이다 이거 빨아놨는 것도 아니고 빨아놓은 거다 엄마 빨아놨는 게 저리 정리를 저리 해놓나 뭐야 선물로 황이 맞아야 되겠다 먹고 이게 아니 주위에서 너무 좀 추적해 놓고 산다고 저보고 가서 청소를 좀 해주라 하거든 근데 나도 또 일한다고 청소하러 못 오고 지가 좀 깔끔하게 하면 될 텐데 원하니까 기도 안 차지요 집 보면 엄마 왜? 안 피곤해? 안 피곤해 집이 이게 뭐고 끝도 밑도 없네 부엌은 또 어찌 내가 있노? 깨끗하다 이 깨끗한 기가 나도 좀 치우는데 왜? 치우도 뭐 끝도 밑도 없겠다 내일 하라, 내일. 야, 이 좀 대충 치워놓고 살자. 엄마 내일 하려고 이리 먹고. 어우, 냄새. 아이고, 참나. 어우, 냄새, 뭔 냄새인데. 여름에는 빨리빨리 이거 치워야 돼. 이나 놓으면 안 돼. 세상에. 이거는 다 뭐였냐? 좀 싫어, 엄마. 안 되나? 구석구석이 치울게네. 오자마자 또 잔소리 그냥 마! 잔소리! 잔소리 안 들었던 게 해야 되지. 이게 먹고 그래, 집이. 이 장어 어떻게 해놓을 거가? 장어 일어나면 각신 쫓긴 안 되니. 에휴, 싫어. 웃기나? 웃음이 나오나? 엄마! 왜? 오랜만에 아들내미 봤다, 아이가. 아들내미 봤는데 그래, 이게 뭐고, 집이? 아, 참말로. 좀 치워라, 이 사람. 차라리 한번 살자.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성을 잘 못 느끼거든요. 내 집이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주변 분들이 보시면서 어머니한테 되게 많이 한마디씩 하시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가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나 봐요.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청소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살짝 들더라고요. 그럼 저녁 안 먹고 그냥 잘라고? 저녁 안 먹기다. 안 먹기라. 그럼 아들 덕택이 나도 다이어트 한번 해보자. 같이 엄마 먹자. 엄마 먹어. 엄마 먹어. 그 아들도 다이어트 하는데 그거 도와주지는 못하면 이제 앉아갖고 먹으면 되나? 엄마. 네. 쉬어, 엄마. 내일 내가 다 치울게, 진짜. 진짜로. 진짜로. 알았다, 그럼 쉬자. 응. 팀 봐, 이제. 앉아. 아들. 빨리 일라. 빨리 치우고 빨리 일라. 어서. 빨리 나와. 눈곱 좀 띄고 나와. 어서. 어서 엄마. 또 가야 되나? 빨리 와. 아들, 빨리 하자, 청소. 어, 끝.
한번 땡겨봐. 야무치게 두 손으로 딱. 두 손으로 시일하지 말고. 허를 약간 굽히가. 그래. 구석구석 깨끗이 땡겨. 성의 있게 좀 땡기라. 야무치게, 성의 있게. 연속으로 실력을 하지 말고. 네, 청소할 재밌지? 안 재밌다. 비키야! 청소 좀 한다고 또 큰 소리 쳐내. 여기도 땡기라. 벌써 다 했나? 딴 데 하려고, 딴 데. 자, 이거 한번 더 땡기라. 야무치게 땡기라. 됐나? 땀난다. 빨리 아이 떨쳐, 떨쳐라. 응? 이 업체 불러야 되는 거야, 이거. 내 업체 오면 욕한다, 이 사람아. 이런 놈 때문에 업체 부른다, 청소 부른다. 그러려고 부르는 거지. 어떡하냐. 걔놈 히트 풀어갖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저런. 다 뒤집어 보자 그냥. 그냥 다? 그래. 그냥 한 번에 걷자 그러면. 빨리 해라. 버릴 거면 버리고. 어때 이거 자체 개는 거 가야 돼. 내가 내기가 쏟다 이거. 요래. 어허. 요래. 그래 요래 야무치게. 요래. 끝. 끝 아닌 거 같는데. 끝은. 끝 아니라고? 왜? 달라. 신발은 정리 안 할 거야. 아들. 응? 신발 정리 좀 하자. 밤 새려고. 어? 밤 새려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대책이 안 섭니다. 들어갈 때만 어떡해. 됐네. 됐다. 아, 또 집 깨끗하네. 좋네. 깨끗하기는. 어, 깨끗해, 이거? 닦아야 되겠다. 아, 진짜 좀 깨끗하다. 맞지요? 아, 얘다. 여기 또 걸리는데. 딱 테레비 보나 보니 딱 걸리네 눈에. 아, 정말 죽겠다 진짜.
오케이. 어렵긴 한데 어렵긴 한서 이렇게 쉬운 방법이. 아. 오케이. 드디어 성공해야 돼. 아. 배터리 잊어버리고 잘하네요. 오예. 반찬도. 이거 머리털 가라.
아 일단 옷을 처방해. 옷을 일단 어찌나 추우지 이걸. 아 쓰레기 땀 너무 아주 쓰레기 아주 응? 어? 겉을 깎기 어허 아하! 장갑 찾았네. 오! 오, 시계도 찾았어, 시계도. 시계도 찾고. 어? 어? 오! 청소하니까 이건 좋네. 돈이 계속 나오네 아주. 잃어버렸던 시계, 피크, 책, 가사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다 찾았어요.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아,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언제 줄 거지? 아하! 끝났어 거의. 거의 끝났어. 아이고 염주도 찼네. 염주도 찼어. 됐나? 됐나? 이 방 끝났네. 아.
칼이 여기 있었네. 아이, 칼이 여기 있었네. 엄청 힘들죠. 네. 청소하면서 정말 엄마 생각났어요. 아, 우리 엄마는 맨날 이렇게 했는데. 매주 대청소를 하셨는데? 네, 그런 생각했었어요. 화장실 청소는 다음에 들어올 사람한테 맡기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끝. 마이무라에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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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까? 뭐 먹지? 이거를 썰고. 오케이. 오므라이스. 밥 두 개. 야채를. 맛있겠네. 고기는 들어가야지. 오케이. 아침은 간단하게. 한 번에. 아. 아. 아유.
네. 아, 그거 못할 짓이라고요. 먹는 것의 행복? 이걸 조금 더 즐겨야 되겠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고구마 먹고, 그 고구마 먹은 게 처음이 끝인 것 같아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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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연계 이번에는 어떤 열 주시면은 베리 베리 뭔가 예뻐 사실 5,000원짜리 하나 걸리긴 하는데 제가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되니까 아, 왜 안 됐지? 내가 불순했나? 오로지 돈만 생각했나?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 볼까? 장군의 아들 김독광. 아, 모르고 지내는 것도 나을지도 모르지. 눈빛, 눈빛. 넉마나 좋은 먹고 사는 마음은 좀 이상하구나. 29일씩이나 경성군의 8개 유치장을 뺑뺑이 돌았다니까. 이쁘게 생겼다면서 곁에서 자라고 하더니 감방정석도 불려가면서 보여주고.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해. 속이 다 시원하다 해. 맛있는데?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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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 아이돌인데 얼굴이. 아침이요? 꿈대는데 아침 못생긴 건 똑같네. 본인 집 맞죠? 할머니 집이요? 아니, 아니, 우리 집이에요. 진짜 할머니 집. 진짜 무슨 우리 광교현이 어머님 댁 같기도 하고. 왜 안 나오지? 제가 TV 너무 좋아. 아, 왜 또 안 나와 TV야. 여보세요? 여기 뭐 TV가 안 나오는데. 텔레비전 서비스십니까? 네네네. 어? 문의하신 번호는 114. 114에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네. 서비스 센터 번호를 모르니까. 1544에 1544에 77 1544에 77
아, 저 연필 있어요. 연필. 문의하신 번호는 1, 5, 4, 4. 오, 진짜 옛날 사람 같아. 신문지에다 연필을 놓고 봤대 지금. 1번 연결을 받으시면 1번일. 바로 연결을 받으시면 1번일. 아, 저 1번으로 바로 연결인데. 아, 그러니까 저를 몰랐어요, 그게.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TV가 안 나와요.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남이에요. 강남자 신장님이시고요. 강남이. 네, 강남. 나중에 맞을 아, 성함이 강남희 고객이라 말씀이신 거죠? 네. 약간 좀 올라, 상담하시는 분이 약간 올라왔다. 지금 답답해하셔가지고. 네, 핸드폰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끊을까요? 아, 예, 먼저 끊을 네, 끊을게요. 네. 네. 수고하세요. 왜 안 끊으신 거예요? 뭐 한 건가요? 그게 실례일까 봐서. 아, 그러니까 어른보다 네, 먼저 끊으면 안 되니까. 되니까. 저쪽은 또 고객님이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 네. 어, 제대로 배우셨네. 맞아요, 잘하신 거예요. 아, 예. 잘했어요. 아, 심심해. 아, 재밌다. 아우, 먹던 거 진짜 다 식은 거. 먹다 남은 치킨. 저희도 맛있지 않아요? 난 혼자 살면서 진짜 맛있어, 식은 치킨.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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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난 맞아요. 이게 훨씬 맛있는 거 같아. 맞아요. 치킨은 안 남기면. 그것도 맞아요. 그게 답이야. 근데 그것도 그래. 맞아. 자르는 소리가 되게 좋다. 아, 요리를 좀 직접 하시는 편이에요? 네. 어, 맛있게 잘 하네. 어우, 맛있겠다. 어머, 맛있는 거죠? 어, 맛있겠다. 맛있는 거죠? 야, 맛있겠다. 인정할 만하죠? 제가 좀 요리를 잘해요. 아, 좋다. 아, 이거 TV 보면서 먹어야 되나. 심심해서 정말. 혹시 엄마 밥 먹고 싶다. 그치? 응. 뭐 할 거야? 오늘 뭐 할 거야, 엄마? 운동 하나 사러 갈까? 등산화? 내 것도. 네 것도? 네 것도? 네 거는 네가 사야지. 고마워. 내가 돈이 없잖아 지금. 알잖아. 어떻게? 어떡할까 진짜. 아이 일본으로 가야지 뭐. 일본 가서 뭐해? 일본 가서 다시 학교를 다니든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공부 자체를 안 맞는 것 같아. 어렸을 때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더니. 맞지? 내가 초등학교 때 전국에서 2등이었잖아. 그러니까 진짜 공부 잘했구나. 그래. 내가 공부를 하면 2등, 3등 먹을 수 있는데 공부를 해서 다. 물어보고 싶은데 엄마는 공부 잘했어? 그냥. 야, 솔직히 이거 진짜 솔직히 얘기하자 엄마. 하여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일. 어머님들은 꼭 잘하셨다 그래놓고 통지표 어디갔는지 안 보이죠. 그 옛날에 수연했을 때 없어졌다 뭐. 맞아. 불났다 그러고 집에 네, 불났다 그러고 불이 안 난 집이 없어. 호호호호호호 1번 왔어요. 아, 몇 개월 만에 오는 거야? 干么得把你们死？OK。嗯？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やった。あ、착하신 분이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OK。ほほほほほほほ。あちゃ。あちゃ。
돌아왔습니다. Welcome back. 야, 어떻게 이렇게 안 변했어? 우리 집 저렇게 조금 했나? 왔다. 야. 네. 엄마. 응. 한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 아직도? 응. 왜? 아, 좀 차 잘못 타가지고. 한 시간 반이나 걸려? 응. 열어줘 빨리. 아, 우리 집 냄새. 다다이마. 다다이마. 아들. 빨리 해서. 막시 선물 사서. 생일 선물. 어머 생일이니까. 그래? 집 왔어, 집 왔어. 와, 왜 이렇게 조그맣지, 집이? 조그매? 네가 키가 커졌나 보다. 야. 아. 와, 진짜 오랜만에 왔다. 오래간만에 왔어. 야. 아, 좋다. 응? 밥 좋다. 먹어? 여기는 진짜 변함이 없다, 그치? 엄마. 그치? 응. 아이고, 좋아. 아이고, 집 좋아. 집 냄새나? 아이고, 집 좋다. 내 방에 내 방. 어머, 나 여기 어떻게 잤지 여기서? 오, 만화는 그대로네. 오. 그래도 MIB 시즌 엄마 갖고 있구나. 아. 유치원 딸. 야, 이게 어떻게 들어갔지? 야, 근데. 그거보다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나 이거 삶에서 처음 봤는데 엄마 사왔네. 아유, 사왔네. 이거 아, 진짜. 아니 누가 봐도 이거 사왔구만. 이거 야, 엄마 너...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만. 아유, 엄마가 만들었어. 이 그릇은 뭐야? 처음 봤어 나. 어머, 저 그릇 다 깨져가지고 다시. 다 깨졌어? 또 아빠한테 던졌어? 아니지. 어디 있어? 그, 너 이쪽에. 어? 왜 나 항상 여기 자리인데 왜 그래? 아니 나 여기 앉을래. 아 이쪽에. 아 왜 나 여기 앉을래? 그래? 내 자리잖아 여기 원래. 엄마 떨려가지고. 아, 떨려? 어, 되게 목소리 변하더라 엄마. 와. 어? 저 그렇게 목소리. 아, 나 진짜 어색해 죽겠어 엄마. 그러지 마 목소리. 어? 어, 왜 그래? 이거 하지 마. 아니 진짜. 어, 그거 엄마 모습. 잠깐만. 진짜? 그게 엄마 모습이야. 어. 아. 약간 엄마가 촬영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좀 약간 여우가 됐습니다 지금. 내숭 계속 장난 아니니까 제가 진짜 어색해 죽겠습니다 지금. 엄마. 원래 성격 보여드릴까요? 이. 원래 성격. 그래서 제가 좀 진짜로 너무 장난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모들이 말하기에는 저 혼자 키우는 게 한 다섯 명 키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더 잘못이죠 거의. 일본 애들은 이렇게 잘 나서지를 않거든요. 근데 야수는 너무 나서고 또 너무 튀어서 한국 엄마로서 좀 얌전히 좀 조용히 좀 안 뛰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지 마라. 그릇까지 어색하다. 아니 이거 왜? 저 여기 앉아서 먹어. 응. 맛있겠다. 이거 쑥수나물 김치 네가 좋아. 사온 거? 아우. 만든 거? 엄마 어저께 저녁 하루 종일 몇 시간을 만들었는데. 아 진짜? 응. 이거 엄마 음식이야 이거. 엄마 반찬. 오이 오이도 조금 먹. 맛있다. 맛있어? 어, 야, 엄마 맛있어? 진짜 맛있어 줘봐. 맛있다. 어 김치 좀 먹어봐.
이게 형님 거, 이거 내 거.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 맛있어. 엄마가 비디오 봤거든. 얘네 캠핑 간 거. 아, 태원이 형이랑? 아, 태원이 형 착해요. 너무 멋있더라. 그 사람은 너무 점잖아서 좋아. 점잖지 않아, 그 형. 난 너처럼 안 까불어서 너무 좋아. 저 형 되게 기분 형이야. 뭐 진짜로? 포기하고 틀리네. 당연하네요. 으아, 막 이래 형. 그래? 어때? 앞에 이시아라 있나? 있겠지. 뭐라 그럴까? 지금? 그래 가봐, 가서 있으면 오라 그래. 있으면 오라 그래. 야쏘 데스. 나메카오 데스. 나메짱. 오! 나메짱 도쇼. 나메짱, 니혼 카이트사. 오마이 난데, 그래 도쇼한데. 그래, 사리 히게. 혼또? 오, 사시메 카이트했던데. 김다금이 닮았더라. 혼또? 오마이 그래 히게 도쇼한데. 히게 기분이 다였어. 저 코이요, 저 코이. 난데? 도쇼 나메짱. 난데? 이거 인스킨 받으시던데요. 이거 캐코 땄대요. 멋지지? 난 저거 빠사 뭐. 아, 이시아라구. 그래, 그래, 거기 스와르. 안에 봤어요. 아, 저거 스와르. 아, 그거 스와르. 안녕하세요. 석감이잖아, 진짜. 아르모노데. 그 와세다야, 와세다. 야, 우리 지우다요? 야메타노? 야메타노. 보낸 거라야 돼. 맞나요. 이거. 이렇게 하는 객관 얘가 여기 있으니까 이상하다, 그지? 이렇게 셋이 오랜만에 밥 먹고 있어. 야, 잠깐만, 나메짱은 무카시노 사진 못 들을 거라. 못 들게. 좀 맡대대. 못 들게. 기초 힘들어. 좀 다르다 뭐. 좀 맡대대. 3분 그래. 누구야? 이마무라고는 밑에는 도쿄대. 동경대. 내 친구들 다 좋은데 학교 가고. 다 동경대. 와세다대 또 게요 메이지. 게요 메이지 다. 너무 떨어졌잖아. 아, 완전 떨어졌지. 너무 떨어졌잖아. 제가. 내가 떨어진 데 다 붙었잖아, 제가. 엄청 돈 많이 들었지. 너 돈 너한테 들어간 거 다 갖고 장가가 알았지? 장가 못 가겠네. 응? 가지 말라는 소리네 장가를. 왜? 짜잔. 나니 소래. 오래노 텐코시다기 민나 카이트 그랬을 때 나메짱. 오. 진짜 오버이드라. 오래노 오버이드라. 근데 뭐? 와,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진짜 거리 여기 왔을 때 따라 오버이드라 나메짱 집에. 어떻게? 탔나? 수고. 몇년 만에? 네, 이 사진은. 몇 난세 고사이? 그래 진짜 너 여섯 살? 여섯 살? 더 작지. 갑상 더 왔다. 왔지 나 내용 말하기. 자. 수호의 데타 잡지. 今月だけ. 일본도 막 발매されてる? 발매されてない.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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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어. 강남. 데모. 오. 나. 카미 사이킨 나네 그래. 나 김우다급 보이나. 어떠세요? 조조시대야 조조시대. 조조시대. 少女時代 강남은 야뭐 소주잔 너 이거 뜯었구나. 응? 그래네 지지지지 지지래네. 응 우리 내가 그걸 약속하고. 왜냐면 항상 걔한테 지고 있었거든요 인생을. 이거 저 친구들한테 저는 다 지고 있었어요. 인생 자체가 걔네들은 학교도 좋은데 가고 나만 학교 막 그렇죠. 속을 죽였죠 한 번에 확 잡지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하면서. 예. 오케이 다네 맞다네. 아이. 네. 감사합니다. 오시 요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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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키워주겠대네. 요즘에는 맨날 하루 어떻게 지내는데? 맨날 촬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 감사하지. 그치? 맨날 촬영. 4년 동안 한 번도 일이 없었는데, 그지? 엄마는 지금도 꿈 같아. 나도 꿈 같아. 하나도 실감도 안 나. 나도 실감 안 나. 너무 감사하고 진짜.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까부는 면이. 왜 저렇게 까부는데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까 하고. 근데 너무 좋게 봐주시고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냥 요즘은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네. 치우자. 치우고 가자. 그럼 공원에 갈까? 오랜만에 공원 가고 싶다. 그래 가자. 엄마 치울게. 일본 따뜻해. 나 더워 지금. 어디 자전거 타고?
우리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난다. 너 여기 와서 맨날 발성 연습하고 이런 거 생각나? 여기서 노래했지, 계속. 노래도 하고. 그때 내가 살 뺄 때 여기 자주 와가지고. 맨날 뛰었지. 아, 엄청 많이 뺐어, 그때. 바닷가. 너 여기서. 응, 여기 맨날 뛰었지. 축구하고. 오, 야. 아, 바닷가다! 바닷가다! 왜 그래? 바닷가다! 아, 하지 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 크림이. 어? 크림. 엄마 거 엄마가 나. 왜? 하지 마. 이렇게 살지. 엄마 거 엄마가 나. 아이고, 정말. 쟤 왜 저러니? 아유. 빨리 사람들이 진짜 안 좋아하겠다. 친구 같은 엄마라 그럴까. 엄마랑 되게 너무 많이 친해가지고 심심하면 거기 가서 엄마랑 둘이서 놀고 운동하고 엄마가 일본에 계시는데도 하루에 한 번은 통화를 하고 되게 친하고 되게 추억이 많아요. 엄마랑 같이 나는 욕을 잘해. 엄마한테 욕을 많이 배웠어. 아, 또 얘가 또 왜 이러냐. 응? 이모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째 아! 심심하면 걔 자꾸 그랬는데 여기가 올림픽대잖아. 여기. 여기 오니까 우리 진짜 옛날 생각나. 탔어 이거? 그 옛날에 타갖고 태연아 탔잖아. 셋이서 하름이? 옛날 여자친구 얘기할래? 고등학교 하름이랑 탔나? 와 너무 높다 근데. 어 어떡해 엄마 큰일 났다. 난 너무 무섭다. 하지 말라고 진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맞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진짜 하지 마. 라라라라라라. 하지 마. 꿈꾸는 나의 사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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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진짜 세게. 알았어 알았어. 하지 말라고. 모자 좀 쓰면 안 돼. 나 진짜 머리 답답해서 그래. 꽃순이 같아. 어머 이뻐. 꽃순이 같아. 꽃순이가 뭐야? 어, 너무 이뻐. 안녕하세요. 어머. 저 사람이 참 잘해 봐. 알았어. 좋다 근데. 어 배경 진짜 좋다. 아, 저기 아, 저기 스카이트리구나. 그치?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되게 이쁜 것 같아 진짜로. 일본에 올 때마다 이런 데 타고 싶다. 아니 그럼 나 어떻게 아니 아니 같이 올라가. 같이 가라고? 여기 벽에 붙어 있어요 형. 여기 붙어 있어요? 안 보여 그럼? 아유 집이 좋다. 그래도 집이 제일 좋지. 뭐 줄까? 아니 아니야. 오자. 일단 저쪽에 네 자리. 일단 앉아. 아, 그러니까 너 여기. 여기 엄마 앉아. 아니 네가 앉아. 아, 일단 엄마 여기 앉아. 수고했대. 아, 고고 고고. 공원이 수고했대. 공원이 수고했대. 마음이 급하다. 수고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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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가야 돼. 수화대? 하여 그 사츠 하여요. 뭐야? 이렇게 불이 잠깐만 왜, 색깔이 왜 그러지? 왜 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 어떡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옥가상 사랑하는 옥가상 생일 축하합니다. 어떡해. 어머. 후회하죠. 엄마 후회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 어떻게.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39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 39번째.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어머, 어떻게 오셨나. 아, 일본에 일 있어서 왔다가. 네. 아, 그러세요? 네.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미인이세요. 아, 아니에요. 화장품. 오. 화장품 싫어하는 여자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제 어머,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와, 우와, 우와. 그리고 그렇게 또 떡을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형, 이런 것까지. 와, 감사합니다, 형. 그리고 하나 더, 현도 놀랄만한 선물이 뭐야? 있습니다. 뭐. 태권이 형! 뭐라고? 태권이 형! 어, 진짜. 이태곤? 태권이 형! 어, 진짜로? 거짓말. 진짜로? 태권이 형! 태곤이 형? 이태곤. 이태곤 형님? 형! 아니, 거짓말 하지 마. 아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아니, 없어. 아니에요. 아니, 없어. 아니에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니, 수영을 했잖아. 어머니, 다 들키셨어요. 표정이 너무 달라졌잖아요. 아까 울라고 그러셨어, 이태근 언니 얘기하니까. 생일 축하, 축하. 어떡해. 어머, 어떡해. 태권이 형. 어머, 진짜. 이태근? 진짜. 아니, 거짓말 하지 마. 어떻게 그렇게 다 그런 거 아니지? 아, 아파, 아파. 어머니 표정은 못 숨기지 말라고. 아니, 앉으세요. 아, 앉으세요. 아니, 일단 저기 네. 제가 음식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사실 생신이라 미역국은 드셔야 되잖아요. 아, 어머. 한국에서 어머, 어머, 어떡하네. 이 성분이면 되겠네요.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좀 끓여드릴게요. 밥이 없을까 봐 즉석밥도 아, 이 밥이 있어요? 아, 밥이 있어요? 한국에서 진짜 사왔어요. 어머, 어머. 사왔어요. 가방에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엄마가 해야 돼, 네가 해. 아니, 엄마가 생일이니까 이거 해야 돼. 네가 해. 아, 빨리. 분명히 사왔잖아. 아이고, 어울려. 아이고, 어울려. 엄마가 다시 잘 써. 엄마 잘 써. 그것도 다시 써?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엄마 그러네. 내가 미역국을 생각을 안 했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엄마 생일 핸드폰 선물을. 어. 아, 아닙니다. 제 겁니다. 왜 매를 버네. 아, 왜 저러냐. 드시죠.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한국식으로 이렇게 드시는구나. 콩나물 밥을 좀 많이 사올 거랬다. 맛있다. 맛있어요. 아, 어머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때리셨어요? 만날 때마다 맞은 얘기밖에 안 해요. 아니, 네. 이렇게 볼 때 얘 안 때리겠어요? 만약에 부모라면 때리겠어요? 안, 저 그, 왜 이래 그거를 묻고 싶어요. 네. 그렇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들을 말씀은 없네요. 그렇죠? 처음에 형이 꽃다발을 이렇게 얼굴에다 해가지고 왔잖아. 누군지 알았어, 저는? 모르지. 혹시 이태권 회원인 줄 아신가요? 아니요. 아니, 지금 꿈에도 생각 안 나요. 키보가 안 아니 꿈에도 그냥 몽둥이가 없나요? 네. 야소가 아니 강남이가 표를 많이 끼치는 것 같아갖고 이래 걱정이에요. 이게 정모 이런 거 하면서 진짜 막내 동생처럼 챙겨요 제가. 네. 육종환 의원도 계속 뭐 정의장판 갖다 주고. 정의장판 그 제가 뺏었죠 거의. 죄송해 죽겠어. 진짜 괜찮아 지금? 어, 형 밖에보다 집 안에 더 추워요. 일본도 동경도 그렇게 춥진 않거든요. 아. 추위는 약할 거예요. 그렇구나. 하와이에서 있었어가지고. 어, 되게 마음 아프죠.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때도 마음 편안히 못 자죠, 제가. 노래한다고 시작한 게 지금 거진 10년이 다 돼가거든요. 또 보는 엄마 입장에서도 많이 좀 안쓰럽고 가슴 아프고 또 아버지도 반대하고 엄마도 반대했는데 네가 하고 싶어 해서 네가 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어디 한번 혼자 해봐라 그래갖고 경제적인 지원 같은 거는 뭐 안 했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아, 일본 쪽 일이 있어서 왔다가 네, 네. 나 지금 너무 놀래갖고 지금 진짜 원래 어머니 원래 말투가 이러세요? 아니 아주 넷째 이모 두 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뭐, 넷째 이모의 두 배라고 생각합니다. 너만 아프지요? 어머니 계속 엄두르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한 번만에 내 숨이 제 옛말을 그대로 다 믿으시면 저는 전화할까?
또 맞아. 또 맞아. 또 맞아. 아, 정말 왜 그래. 아, 언니 편하게 하세요. 저 그냥. 아니, 절대 편하게 못 해요. 형. 어. 절대 편하게 안 해요. 이모를 봤는데 이모면 이제 같은 자매시잖아요. 아니, 근데 너무 다르셔서. 성격이 정말 정반대는 반대예요. 어머. 네. 이모들이 절대 못 이겨요, 엄마를. 아니, 또 저런다. 제일 무서워하고. 전화할까? 진짜 제일 무서워. 아, 어머니 생신이세요. 아, 생신이니까 39살. 원래 아니 이렇게 절대. 나 오늘 처음 봤다니까. 어머, 이렇게 하는 거를. 야. 어머, 쟤 정말 미. 어. 아우, 정말. 아. 아우, 정말. 너 오늘 또 이따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외아들이거든요. 아, 맞아 맞아. 형 외아들이죠. 외아들이죠. 동생이 없어가지고. 아, 네. 이 친구는 진짜 친동생 같아가지고. 아, 예. 너는 비타민 가서 알았어, 형은. 진짜 4년? 4년 됐죠? 4, 5년 됐나? 4, 5년 됐죠. 그때 몇 년 전에도. 그때도 뭐. 제가 전염문 씨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볼까 싶어서 그 호텔 앞에서 많이 기다렸는데. 그 클럽 가자고 자꾸 끌려가지고. 어머니 왔다는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저한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 군데 돌려요. 이 시간에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아, 모르셨구나, 그. 형이 되게 뭔가 되게 가슴털이 많아. 엄청. 아니, 저번에 뭐지? 너 또, 그런, 같이 저번에 얘기는, 좀 얘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놀래가지고 저번에 같이. 왜 얘기하는데, 진짜? 엄마 옛날에 하와이 갔을 때 그 하와이 가면, 와이키키 가면, 그 얘는, 수영복 털 많은 근데, 아저씨들 있잖아. 엄청 좋아가지고 엄마가. 아니에요. 어머니 털 많은 사람 좋아. 아니, 이태분보단 제가. 엄청 감동 분들. 아우, 나. 다른 말 탈던 분이죠.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말을 왜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왜 해? 아니, 너무 얘기하고 싶어. 진짜 하시는데. 너무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면 매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아우. 근데 이런 게 매력이에요. 이런. 아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멘트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강남밖에 없어요. 진짜 놀란 거는 전현무 씨 같이 저렇게 유명하신 분이 저희 집에 오셔갖고, 아, 우리 강남이가 조금 진짜 잘하고 있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밤에 잠 잘 것 같아요. 네. 누구세요? 엄마.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엄마, 강남이 엄마입니다. 아니네, 엄마. 아, 빨리 문 열어, 엄마 피곤해. 아유, 진짜 그렇게 만나자마자 그렇게 까불어. 아유, 엄마 힘들어 죽겠는데. 왜 힘들어? 아, 공항에서 몇 시간씩, 어? 몇 시간씩 오니까 힘들지. 아이고, 들어오십시오. 머리하고. 아유, 어? 잘 있었어? 오, 엄마 또 내가 힙합 한다고 또 힙합 버렸었어. 어? 머리가 너무 엉망이라서. 갑자기 뭐 저 만나러 왔습니다. 네, 가끔 오십니다. 반갑죠. 되게 반갑고. 그래도 근데 막 오랜만에 본다 이런 느낌이 아니면 막 맨날 통화하고. 아, 이것도 있어요. 또 장사를 하겠거나 하루 종일 이런 느낌도 있고. 엄마. 어머, 나 이게 집이 이게 뭐야? 어머. 춥다. 아유, 세상에. 오자. 아무리 혼자 산다고 이게 뭐니? 아. 왜? 이게 양말 이게 뭐야? 왜? 양말이. 아유, 빨리 이불이나 좀 개. 아주 추워서. 빨리. 아니 지금 몇 시인데요? 아이고 진짜 이거 좀 개 일단 개. 아 추워. 아 여기 이거만 추워 그러면. 좀 개. 잠깐만 이거만. 어? 이거 왜? 아이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방송 봐? 응? 방송 매일 봐? 매일 보지. 매일 봐? 어떻게 봐? 비디오 빌려. 빌려다가. 아, 뭐 봤어? 어때? 방송에서 어떻게 봐? 아, 너무 얼굴이 이상해. 얼굴 이상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해봐. 그질그질그질. 그질그질.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겠어? 얼굴도 좀 팩도 좀 하고 좀 이쁘게 좀 해봐. 그놈의 팩. 피곤해 보이고. 팩을 하면 안 피곤해 보여? 그리고 좀 예쁘게 좀. 아, 그리고 나는 그게 있어. 팩을 하잖아? 그러면 숨을 못 쉬어. 아, 여기 입 이렇게 다. 그러다가 죽었어, 저. 어? 진짜로. 하겠지. 아유. 저 집 좀 봐. 뭐 하얀 머리 있다. 아, 무슨 거짓말. 진짜로. 아유, 정말. 아유. 하나 뜯어줄까? 거
거짓말. 내가 너한테 이제 안 써. 아니 진짜 있다니까. 아 정말 하얀... 왜 그래? 엄마 아직 하얀 머리 없어. 왜? 아니 있다니까 뒤야. 아이 참. 아 나 뭐야 그 하얀 거? 뭐야 멍지야? 진짜로? 어머 뭐 진짜로 있어. 엄마 아직 하얀 머리. 아 뜯어줄게 그러면 하나. 진짜로? 응. 아니 진짜. 너 그래갖고 또 많이 뽑으려고 그래서. 아 내가 뭐 하려 그렇게 많이 뽑아? 아니 아, 진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엄마 지금 이거. 이거 집에 대한 얘기 하잖아. 아, 엄마 집에 대한 얘기. 언니 나 근데 머리 얘기. 어 되게 잘한다 말 돌리게. 뭐가 진짜 어? 많이 생겼네. 뭐가 생겨? 엄마 하얀 머리 많이 생겼다. 아이야. 어 세 개째. 아니 그러나 저나 진짜 정말. 왜 자꾸 주물러 주물러? 너 그러고 진짜 정말 미소였다. 그 저기 강 그 형님한테 형이야. 이렇게 말을 막 하면 엄마가 텔레비 보다가 깜짝깜짝 놀래. 너 강 형한테 뭐라 그랬어? 전화 뭐라 했어? 전화하고 막 그럴 때. 아 근데 이 얘기를 너무, 하더라 내가 그치? 너무 심하게 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다른 형들이 이 얘기 하니까 나도 아이 정말. 너는 근데 누구 닮아서 그렇게 까부니 진짜? 그 있어요 어? 그 권명숙 씨랑. 아이. 아이. 또 엄마 뜨던다. 잘해, 알았지. 맨날 받기만 하고. 아, 좀 하지 마. 받기만 했어뿐. 뭐였지 노래? 뭐가? 받기만 했어뿐. 그래서 미안해. 아.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여자는. 어머, 그 노래 아니죠? 알지, 그래서? 왁스 누나. 왁스 누나 만났었어. 그래? 어. 야, 우리 둘이서 한국 노래 할 수 있는 것 같다. 꼭 그 노래 하나다, 그치?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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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노래를 뭐야? 엄마가 알려줬잖아.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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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맨날. 엄마는 트로트를 못하는 거 너 알잖아. 엄마 맨날 집에 엄마. 가서 트로트 부르면서 무슨 엄마가 트로트 노래를 춤추면서 맨날 쌈바 쌈바 했었던 거 누구야, 그러면? 그 고리 안에 있는 그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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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어머, 이 자식아. 안 했다고? 어머. 나 그냥... 똑같이 할 수 있어, 똑같이. 엄마. 맨날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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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했어. 안 했다고? 아, 이거 왜 이러니. 사랑은 장난이야. 맨날 했잖아. 엄마 춤출 때 이렇게 춤추고. 어머, 얘 이모들도 이렇게 춤추고. 아니 엄마 내가 네가 너, 하는 아니 건... 내가 노래 불렀을 때 엄마가 방, 아니 그거는 간주하고 사랑은 장난이야 해야지 장난 이렇게 했잖아 방송 보면서. 아이고 엄마. 어? 엄마 왜? 아, 엄마. 엄마 왜 왜? 아유 저 이러니까 아, 또 이래. 너 한국 노래 하나 가리키려고. 그래서 좋은 노래 재밌는 거 그래서 네가 그한 거지. 한국 노래 뭐 불렀지 맨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우순실의 잃어버린 우산. 잃어버린 우산. 생각이 안 나. 너 잊어버리고 싶어. 네? 무슨 노래지? 너가 하도 까보니까 네 생각하면 엄마가... 멜로디 뭐였지 그 노래? 잃어버린 우선 멜로디 생각이 안 나. 가볍게 해줘. 안개비가 하얗게 안개비가 하얗게 내리던 밤 내리던 밤 비행기 안에서 항상 술 먹던데 술 먹던데 아우 야 또 왜 이래 엄마가 언제 비행기 안에서 술을 왜 먹어? 아니 술 먹는다고 무섭다고 맥주 확 마시고 아니 진짜 나 오늘은 너한테 다짐을 받을 거야. 다짐? 응. 다짐? 너 진짜 왜요? 엄마 얘기 텔레비에서 다 봤는데 어, 엄마 얘기 뭐 했지? 너 내가? 엄마 얘기 그렇게 이상하게 할래 진짜? 엄마 언제 뭐, 그랬어? 어? 내가 무슨 얘기 했는데? 텔레비에서 맨날 엄마 흉보대. 내가 뭐라고 했죠 엄마 얘기? 아유 정말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아 엄마. 너 이 옆에 있었으면 좀 나한테 맞았어. 맞았어. 아우 내가 근데 우리 맨날 노래방 갔어 그치? 피아노 해볼까? 피아노 좀 쳐봐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곡 좀 한번 해봐. 옛날에 우리 둘이 피아노 많이 쳤는데 어렸을 때 그치? 에이구 안 속아. 아예 안 속아. 네가 뭐 한두 번이냐. 진짜로 네가 쳐봐. 조용한 걸 한번 해줘봐. 엄마가 해줘. 아유 정말 저. 너는 생긴 거는 진짜 멀쩡하게 생겨갖고 하는 게 왜 그래 하는 짓이. 하는 게 어떤데 왜 그러는 거야? 하는 행동이, 아 오자마자 장소리 뭐. 하는 왜? 행동이 왜 이렇게 남자답게 멋있지가 않아. 좀 점잖해봐 진짜. 그럼 내가 태원이 형처럼 할게.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엄마한테 장난을 치잖아요. 근데 엄마도 진짜 지치지 않고 하루 종일 저한테 장소리를 하세요. 잔남과 장소리의 싸움이에요. 하루 종일 맨날 그 29년 동안 오자마자 계속 장소리하니까 좀 이게 하긴...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아유 좀 오면 엄마가 온다 그러면 좀 깨끗이 좀 쳐놓고 응 가자. 그래 나가자 나가 차라리 나가자. 그래 차라리 그래 그래, 그래 나가자. 아 그냥 까만 가져갈까? 아니, 아무거나 가져가. 뭘 그렇게 챙겨와?
아유, 뭘 그렇게 많이 챙겨가? 아, 뭘 챙기긴 뭘 챙겨. 앞에 걸어. 양말? 양말 왜 가져가? 아, 장갑이야, 장갑. 장갑을 왜 가져가? 뭐 주워야 돼? 마스크를 왜 가? 아니, 뭘 그렇게 많이 가져가? 야, 가방 터지겠다, 엄마. 야, 가방 진짜 가방 불쌍하다. 왜? 어떻게 그게 다 들어가니, 가방? 가자. 가자. 아, 오래간만에 오네. 아, 그치? 진짜 오랜만에 온다. 아, 어? 너무 좋다. 아들이 요즘 바빠서 엄마랑 이런 데도 자주 못 오고. 근데 사람들이 그치? 왜 이렇게 없지? 거기서 한번 들어줄까? 아, 좀 들어줘. 한번 들어줄까? 엄마 피곤해, 힘들어. 아, 이쁘다. 어, 너무 이쁘다. 저기 이쁘다. 옛날에는 참 많이 했는데, 그치? 와, 근데 그, 저거 진짜 아, 뭐야, 너? 저거? 야, 어? 엄마가 얘기할 때 엄마 얘기 좀 집중해서 들어주면 안 되나? 아. 아니, 저거 너무 신기해. 응. 아들. 알았어, 알았어. 아들. 알았어, 알았어. 얘기 좀 잘 들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맨날 오니까 좋다. 맨날 엉뚱해가지고 여기 와서 잔소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누가 그치? 가만 놓고 나. 어머, 어머나, 야, 아 참, 아, 왜 너무 좋다, 까불고 날씨가. 있어. 아유, 아. 왜 그래, 왜 그래? 어쩐지 그래? 네가 가방 들어준다 그럴 때 이상했어. 어머, 왜 그래? 아유. 알았어, 내가 들을게, 알았어. 내가 아, 들을게. 갈래. 내가 들을게, 내가 아, 들을게. 아, 나 싫어, 안 가. 아, 내가 들을게. 안 가. 내가 들을게. 아 싫어. 줘. 아 싫어. 아니, 가만 줘. 내가 들어줄게. 아, 잠깐만. 어? 아 엄마가 드릴게. 놔두세요. 아 좀 제발 그러지. 나가서는 그러지 마. 야, 나 좀 태곤 형수로 멋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 저 오늘 부탁인데. 어? 오늘 하루만 엄마랑만 있을 때만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알았다. 알았다 엄마. 아우 나 정말 나 같이 안 가. 같이 가요. 아 싫어. 같이 가. 아우 나 싫어. 같이 가기 싫어. 엄마. 같이 가. 어머 강남. I'm Chinese. Oh, you're Chinese. Chinese. Hi. 아, you know me? Live alone. 아, 정... 아 혼자 산다 보셨대. 아,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제이제이. 감사합니다. 많이. Thank you. 중국 분이 한다. 중국에서 중국에서 나를 알아봐요. 그래, 중국에서 나 혼자 산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알아보잖아.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신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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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알아봐 주시네. 아, 너무 감사하다. 어? 이거 귀엽나? 네, 맨날 이거 때렸잖아. 엄마 내가 같이. 왜? 같이 한 번만 해 주면 안 돼? 싫어. 엄마 한 번만. 아 싫어. 안녕하세요. 강남 엄마예요. 권명숙 씨. 대박. 잘하잖아. 하나, 둘, 셋. 와 사람들 많이 보여. 빨리 하고 빨리 가자. 하나, 둘, 셋. 아우 창피해. 아, 엄마가 안 해주세요. 한번 박수 쳐주시면 안 돼요? 아 이제는 뭐를 해라. 하나, 엄마 가자. 하나, 둘, 셋. 알았어. 알았어. 됐어? 뭐 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올리라며? 왜 그래? 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 아, 뭐 그래? 가자 빨리.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직도 왜 실감이 안 나죠? 내 아들이 아닌 그냥 딴 연예인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었어요. 마음이 지금도 그냥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하고 너무 놀랬습니다. 야, 아! 아유 거짓말 막. 우와 오래간만에 여기 우리 우와. 여기 오래간만에 왔지? 언제 왔지 우리? 여기까지 와 몇 년 만에. 여기는 안 올라와 본 것 같아. 어머. 와, 엄마 뒤에 잡아줘. 타이타닉 하자 우리. 니하오. 샤오마. 응? 샤오마. 아 지 샤오마? 네. 샤오마. 네. 샤오마. 엄마 엄마 엄마. Everybody smile. 아하하하. 와하하하하하하. 오케이, 네, 쉐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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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쉐. 같이 찍지, 어? 같이 찍지. 어, 아들 장애. 응? 장애. 저기 일본에서도 항상 둘이서 많이 잘 다녔어요. 근데 강남이가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니까 좀 저도 외롭고 같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장가 가면은 못 하는데 조금 그런 엄마들은 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조금 너무 아쉬운 것도 많아요.